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메리츠 증권 도곡금융센터 이권희 차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권희 차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권희 차장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 일단 최근에 워낙 섹터들이나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안 좋기 때문에 그 와중에서도 이제 앞으로 좋아질 만한 섹터들, 여전히 성장성이 남아있는 섹터들을 좀 주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이 전기차 투자 본격화되는 건 다들 알고 계실 테고, 관련해서 이제 2차 전지 업체들이라든지 소재 업체들 관련해서 관심이 많으셨는데, 지난주에도 아마 소재 업체를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이번엔 장비 업체들을 좀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어제도 수주가 나오고, 최근 들어 이제 장비 업체들의 수주가 이제 계속 뜨문뜨문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부분들은 전방 산업의 투자가 지금 계속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전방 산업 투자 확대에 따라서 결국에는 2차 전지 장비주들은 좀 물론 이제 그 왔다 갔다 많이 하지만, 변동성은 좀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수혜를 계속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관련 종목으로는 이제 원익 PNE, PNT, CIS, M+, 윌, 에너테크, 원준, DA테크놀로지, NS, 데보 마그네틱, 이노매트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요. 그 외에도 좀 몇몇 회사가 더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제가 제일 관심 갖고 있는 종목은 원준이라는 종목인데, 이것도 한번 5월 달에 한번 말씀드렸던 종목으로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양극재 및 음극재 열처리 장비 솔루션 업체인데, 다른 장비 업체들에 비해서 이제 영업이익률은 상당히 높고 20에서 30% 가까이 되기 때문에 마진율은 굉장히 좋다라는 부분을 제가 좋게 보고 있고요. 고객사는 포스코 케미칼, SK 머티리얼즈, LG화학,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포스코 증설로 직접 수혜가 예상될 거라고 지금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어제 442억짜리 이제, 공급 계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에도 추가적인 수준은 계속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열처리 솔루션 사업 분야는 이제 단순히 2차 전지만 아니라 전고체 전지라든지, 폐 배터리 리사이클링, 수소 연료 전지, MLCC 탄소 섬유까지 확대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 솔루션 하나로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를 짤 수 있는 회사다라는 부분에서는 향후에도 계속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한 13만 5천 원, 목표가는 16만 원, 손절가는 11만 5천 원으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2차 전지 장비주 가운데서 원준 관심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